마을 성평등 인형극단 단장 박상진입니다. 저희 인형극단은 나이가 평균 나이가 8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시는 인형극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 삼녀의 꿈 오늘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기 전에 오프닝 맛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요놈은 우리 송정마을 인형극단의 삐에로라고 하는 삐에로. 이 삐에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변신을 한번 하겠답니다. 여러분, 박수가 있어야죠? 요놈이 이제도 박수가 작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여러분, 삼녀의 꿈 재미있게 봐주세요. 숨경리에 사는 삼녀는 오늘도 엄마의 사마에 못 이겨 배를 짜며 한숨을 지었어요. 삼녀의 꿈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나 삼녀의 엄마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배를 짜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섬기고 잘 살기를 바랐지요. 그런 남녀의 차별이 싫고 속상했던 삼녀는 엄마 몰래 약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약당에서 처음 삼녀를 본 용수는 첫눈에 반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영수는 과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삼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영수는 속상해하고 속마음을 참나무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삼녀는 보게 되는데 과연 삼녀는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범대학에 합격하고 문화마을 만들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함께 관람해 보세요. 송정리에 사는 삼녀는 오늘도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배를 짜며 한숨을 짓는다. 아이 졸려. 장날 배를 팔려면 얼른 짜야 하는데 에이 짜증나. 내 꿈은 훌륭한 학교 선생님인데 요놈의 배틀 맨날 붙들고 있어야 무한대야. 에구 쓸데없는 꿈이지. 그려 남동생들 가르쳐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다고. 야 이것아, 정신은 어디다 두고 배를 짜는겨. 삐툴빼툴 엉성하게 태웠자녀. 얼른 삼배를 짜둬야 너랑 내 동생들 안 굶기고 학교도 보내는 뒤 딴 생각 말고 꼼꼼하게 혀. 알았냐? 네. 언니는 아들딸 차별이 너무 심해요. 남동생들만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면 뭐한대요? 지금 뭐예요? 언니가 그렇게 살았다고 지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신기요. 아니 그야 이는 좋은 남자 만나 내처럼 안 살면 되는겨. 여자 팔자 지원박 팔자라고 안 하더냐? 몰라요. 저는 언니처럼 남자나 팔아보며 지두고 듯이 살기는 싫다고요. 이거 전년이 바람이 단 많이 들었구먼. 다 우리 식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에휴 내 팔자야
그래요, 그래요. 이 말도 틀리진 않았구먼. 나도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으니 나도 몽골이라도 조금 만져봤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게요. 다 대체다 지요. 3년은 마을 정자나무인 청룡나무 밑으로 가서 펑펑 울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약당으로 향한다. 그래, 그래. 어서 오렴. 내 이름이 삼녀든가? 맞아요. 삼녀예요. 지도 공부하고 싶은데 힘들겠죠?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여기 안 거라. 제가 양학당에 오다니 정말 오고 싶었구먼요. 여자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그런데 어머니께 허락은 받았니? 아니요. 아직 말씀 못 드렸슈. 아니, 너 여기 있었냐? 삼녀 내가 여긴 무슨 일이요? 해는 다 짜놓고 온기요? 얘 언니가 눈을 보라리시며 너 막 찾아 돌아다니시던데 넌 잡히면 이제 혼날기요. 걱정된다야. 네가 우리 언니에게 혼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오? 재수없어 정말. 아니 웬일이라냐? 나는 지 생각에서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성기를 나한테 부리고 그런다냐? 무식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내가 몽감생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길.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다 쓴다고 공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남? 나도 하기 싫은 게 공부인디. 너 말 다 한겨? 너는 여자를 너무 무시하니까 80이 넘어도 장가도 못 가고 당신 혼자 살 거요. 누가 너 같은 놈한테 시집이나 가겄냐? 이런 우라지. 누가 너 보고 시집 오라던? 김치 국물 먹고 자빠졌네. 난 너랑 첫째 같이 공부 안 할게요. 너희들 둘 다 그만하자. 성이라는 것으로 차별을 두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걸 옳지 않아요. 흔히들 쓰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들도 성차별이란다. 영수야, 아무리 화가 난다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사람은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하고 누구나 공부하고 꿈을 키울 권리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을 지킴이 참나무 할아베 제가 뭐라고 혀까지요? 심약한 여자니께 당연히 집안일 배우고 나중에 내가 출사하면 삼녀에게 결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시면서 왜 저한테만 나무래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 아파.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다 옳구만요. 다시는 여자 무시하는 말 안 할게요. 정말이요. 삼녀 몰래 공부하게 잘 도울게요. 다음 날 저녁, 삼녀는 엄마 몰래 야학당에 가려고 방을 나섰는데 엄마가 안 계시게 살금살금. 삼녀 너 뭐하냐? 배터리 이마나 걸었냐? 엄마야, 깜짝 놀랐네. 언니, 주무시는 거 맞죠? 계속 주무셔요?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게요? 아이고, 언니, 잘못했슈. 그래도 공부가 꼭 하고 싶었구먼요.
조금만 봐주셔요. 지 일도 더 잘 할게요. 밥은 먹고 가야지. 여기 닭다리 하나 뜯어보고 삼녀야 만날 동생들만 챙기지 말고 어서 언니, 언니가 저 사랑하고 걱정하는 거 다 알아요. 지도 언니 사랑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선생님 돼서 언니 고생 안 시킬 거구만요. 두고 보셔요. 무사히 빠져나온 삼녀는 야학당으로 간다. 영수는 삼녀가 오는 걸 보고는 살며시 걸어오는데. 삼녀 왔냐? 어두운데 잘 왔어? 어제는 내가 너무 힘이었어. 너 무시하는 말에서 기분 나빴지? 미안요. 사과할게. 아니, 마음은 그게 아닌디. 화가 나니께 이놈이 주둥이가 제멋대로 짓거리지 뭐요. 이놈의 주둥이를 떼지. 사실 난 너무 속상했어.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인이 된 것도 아닌데 엄마는 남동생들만 뒷바라지를 하라고 300일만 시키고 난 꿈이 있다고. 내 꿈이 뭔겨? 그건 바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요. 우리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 말이요. 그려? 네 꿈이 선생님이었구먼. 너랑 참 잘 어울리네. 이제 앞으로 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말 안 할 거요. 정말이요. 그리고 낮에 삶 자르거나 다듬는 일 있으면 나 불러.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럼 이 언니도 너 일 더 하라고는 안 할 거요. 알았지? 이야, 정말이요? 고맙다. 넌 정말 좋은 친구요. 나도 너에게 장가 못 갈 거라고 막말해서 미안요. 괜찮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지난 실수나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이 뭐가 중요한지. 안 그래요? 맞구먼. 참나무 할아버지, 저 삼녀랑 드디어 친구가 되시오. 삼녀랑 좋은 친구로 지내고 삼녀의 꿈을 이루도록 잘 도와줄게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야학당에서 꿈을 키워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 발령을 취소하고 송정리 마을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답니다. 영수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마을을 멋진 문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여러 공모사업도 구상하고 어르신들과 공연도 연습하며 작품 발표도 했지요. 모두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에요. 삼녀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구나. 모두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영수는 어디 갔어요? 영수가 그동안 제 일도 도와주고 모르는 공부도 잘 가르쳐주어서 큰 도움이 되시오.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하겠죠? 삼녀야, 무슨 일이요? 영수야, 삼녀가 임용고시를 최고 성적으로 합격했다는구나. 삼녀야, 드디어 내가 해낸지요? 정말 축하요. 넌 장한 여인이요. 영수야, 다 네가 도와준 덕분이지. 고마워. 우리 삼녀가 합격을 했다고. 장하다 자녀,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저녁에는 양아딱 공부하고 이 어미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야.
무슨 말씀이래요? 삼녀가 양학당 다니게 해달라고 나에게 고민을 말했을 때 나도 앞으로 우리 마을을 남녀가 평등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는 거요. 덕분에 여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큰 사업도 사서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었지요. 아니요, 이장님과 선생님이 여자 의견도 존중하고 꿈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신 공이 크구만요. 아니에요. 네, 그동안 아내와 여자 주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다가 어린 삼녀가 이토록 처절히 열심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걸 보고는 오히려 반성이 되었고 그동안의 관행이나 관념을 벗어버리니 눈이 밝아지고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삼녀야, 정말 장하다 장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마을을 문화소득에 창출되고 어린 여자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거구먼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우리 모두 그런 꿈을 이루며 살아가 봐요. 저도 멋진 영웅 후계자가 되어 함께 도울게요. 그리고 삼녀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떨린디야. 야! 화이팅! 맞아! 난 할 수 있어. 삼녀씨,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앞으로는 당신을 늘 존중하고 해야 하는 마음으로 존재만부터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게요. 고마워요. 나의 사랑 삼녀씨, 저는 우리 마을을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이장님 도와 마을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도울게요. 아, 네. 두 사람의 차별 없는 배려와 도움이 사랑이 되고 양성평등의 꽃을 피웠구먼. 그려. 우리 모두 다르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같다고도 쉽게 판단하지 말며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뜻을 펼치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살아보세.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학생들 대답이 크게 차려주셔가지고 제가 엔딩 맛을 하나 딱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 색깔로. 빨간 색깔. 또 요거는 노란색. 노란 색깔. 그다음은 초록색. 그다음은 초록색. 아, 잘하네. 무지개 색깔.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초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엉키고 이렇게 꼬이면 안 되겠지? 네.
앉아도 네, 그러면 하나가 되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성경 인연극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희 인연극단은 이렇게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애양심을 가지고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마을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사회가 서로가 평등하게 서로가 남녀가 서로가 다르지 않고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그러한 인연극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